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상민입니다. 네, 진행의 하호정입니다. 국회의원과 시각장애우 그리고 봉사단체 이 세 무리가요.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둑을 통해서죠. 네, 대단합니다. 시각장애자가 아마 5단의 실력인데요. 네. 어떻게 바둑을 두느냐 합니다만 점자로 해서 네, 머리로 수 읽기를 하죠. 네, 네, 이렇게 촉감으로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바둑을 두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국회의원들도 바쁜 시간을 내주어서 대회에 참가했고요. 네. 시각장애우들 그리고 또 장학금도 증여를 하면서 아주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런 대회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둑교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주시는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어명명 청어무송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보고 소리 없는 고요 속에서 소리를 듣는다. 장자의 유명한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고수의 행마죠. 엄청난 내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바둑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이죠. 바둑 입문에서 고수로 가는 길입니다. 네, 바둑 입문에서 고수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오늘은 장면도가 준비됐죠? 오늘은 일단 중반에서 상대방이 네. 세 칸에서 뛰어들어왔을 때 어떻게 봤는지 참 어려운 장면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둑 판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석은 몇수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네, 대각선 화자, 소목을 차지해서 소목을 차지하고 다시 대각선 소목이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 정도 하고 이제 이쪽 모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걸쳐왔는데, 네, 세 칸 협공을 했죠. 예전에 많이 쓰던 거는 두 칸, 뭐 이 정도. 세 칸. 네. 그래서 이 대사정석이 이제 많이 나오는 가죽이죠. 네, 갖다 붙여서 끼우고. 이건 예전에는 대사백변, 천변이라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네, 이어주고. 이쪽을 이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으면 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소리를 끊어야 되겠고, 단수,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만. 보겠습니다. 몰면 그냥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흉머리가 이용당하기 때문에 하나 따내야 되는데 여기 뛰게 되면요. 아, 이 돌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좀 이상해요. 이 돌이 지금 여기 갈 자리가 전혀 네. 아니죠. 네, 그래서 항상 바둑은 미리 놓여있는 돌의 체면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정석은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정석의 이 한 점, 이 세 칸 협공을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석은 정석입니다만 실리가 좀 손에 대해서 잘 안 두는 정석이죠. 그래서 위로 있지 않고 아래로 있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끊는 것도 정석이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으면 자, 그러면 흙은 네. 잡아야 되나요? 네, 그 다음에 단수를 몰면 네. 네, 네, 단수를 몰죠. 따고 여기를 막고 네, 잇고 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백이 여기까지 전개를 하는 게 정석인데 이 점이 이절이 이상해요. 역시 또 협공을 당하면 네. 이 점이 또 이상해서 이것도 아닙니다. 네. 이제 원 정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석은 외우고 외운 다음에 잊어버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임경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치우고 붙이고 띄웁니다. 단수 잊고 잊죠. 네, 단수 쳤을 때 이제 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때 꼭 두어야 되는 곳이 네. 이곳이 급소죠. 이 자리를 안 두게 되면 네. 여기 막히면 바둑은 거의 흙이 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3, 3은 바둑의 가장 요충점이 되겠습니다. 급소입니다, 급소. 그러면 백도 또 안 나가, 정석은 필연입니다. 막히면 안 되니까 나가야 되고, 이때 이제 이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2단자 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 칸을 뛰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날일자가 아주 기가 막힌 수예요. 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네. 밀어서 두시는 분도 계세요. 밀면은 늘어둬서 이제 이 석점이 자꾸 약해지죠. 네.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예리한 점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손을 빼면 갖다 붙여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이렇게 지키는 수가 정형입니다. 네. 그리고 한 칸 뛰는 수는 네. 정석이죠? 그렇죠. 날일자. 그리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이제 또 네. 공부를 해드릴 게 바로 이건데요. 백이 지금 안 받으면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는 게 급소예요. 자, 뭐 밀어가면요. 네. 밀면은 늘어두고. 뭐 살긴 살겠지만, 네. 이거 괴로운데요. 이게 밑으로 네. 기어서 살아야 되니까 상당히 뭐 살기도 갑갑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켜야 됩니다. 지킬 때 너무 멀리 걸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가는 건 좀 과하죠. 네. 이쪽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네. 이럴 때는요, 혹시 뛸 때 흙이 그렇죠. 다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안 받고 이쪽으로 그렇죠. 뛰어나가도. 보통은 이렇게 받아주는 게 보통인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곳 덩치가 그렇죠. 아니죠? 이렇게 만약에 날일자로 받으면 네. 안 받고 하나 더 가일수로 해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이렇게 해도 이거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백이 이 점이 아주 좋은 점입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장면도 네, 오늘 되겠습니다. 장면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왔어요. 여기를 뛰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받느냐. 이게 지금 좀 과수입니다. 지금 초반에는 이전까지 그렇죠. 밑이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 없어요. 큰 자리가 아니죠. 네. 여기서 이제 응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두는 건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늘어서 이건 망하는 수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칸을 뛰어 들어올 때는 위로 붙이는 이 한 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끼우는 게 정수인데 아래로 그냥 가만히 느는 건 꽉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젖히는 수가 성립이 하죠. 네. 이거는 만약에 끊는다 하더라도 이건 늘어서 맛있다. 이거는 좀 위험하죠. 네. 넘어는 가겠습니다만 상당히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네. 속수 같습니다. 네, 속수 같지만 이어서 있고요. 받을 때 뭐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네. 죽었죠. 네. 막으면 젖히고 이쪽을 두면 밀고 그렇죠. 나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는 수는 잘 안 됩니다. 이건 논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끼우는 것이 맥입니다. 이리 들어가는 건 더욱더 이것도 안 좋죠. 이렇게. 바로 건너가는 붙여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로 가는 건 위로 붙이는 이 한 수, 흙은 끼우는 이 한 수입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혹으로 막혀서 안 좋죠. 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젖힌다 하더라도 혹으로 막히면 이게 넘어는 같지만 이런 데를 또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음이 이게 약해져서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끼워봤습니다. 이렇게. 끼웠는데 이렇게 몰고. 여기서 이제 형세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때 바둑을 버릴 줄 알면 고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막는 수가 통렬했죠. 그러면 이걸 모읍니다. 네. 이어야겠죠? 또 안 열 수가 없고. 자, 여기서가 또 중요하죠? 꽉 밀어버려야 됩니다. 아, 이런 곳을. 미련 없이. 그럼 여기 찝고 놓고 이제 끊어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선 이 한 석점이 끊긴다 해서 아까워서 이렇게 예, 이어주면 거죠. 흙은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그렇게 몰고 나오면 헤매게 돼요. 네 늘어서 네 이쪽도 좀 약해지고 양쪽이 급해집니다. 뭐 이쪽을 두자니 그렇죠 이렇게 늘어서 나가고요. 그렇죠 또 밀면 늘어서 다음에 한 칸 뛰어서 봉쇄가 있고 또 여기를 꼬부리면 아주 괴롭게 짝이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급해집니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할 곳인데요. 이때 닫질 않고 먼저 이렇게 보강을 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받아준다면 그때 두텁게 여기를 이어두면 이거는 백의 대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점이 약해졌고 여기도 결과적으로 하나 늘어두고 막을 때 젖혀버리면요. 이거 그야말로 한 대집밖에 안 되죠. 네, 이게 워낙 튼튼해서 이건 백이 대성공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이제 기세상 끊어잡으면 하나만 슬쩍 몰아두고 네, 나갈 때 이 장면에서 여기를 맞아서는 곤란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붙여서 젖히고 막게 되겠습니다만 늘어야 되겠죠 아래로. 아 이쪽으로요. 네. 지금 몰면 아래로 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임경근 이렇게 하면 아래로 치고 나가니까 그럴 필요도 없이 기회도 줄 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막아주면 이제 끊는 맛이 있기 때문에 단수 하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런 정도 놓고 살아야 돼요. 네. 여기를 만약에 이어준다면 백은 호구를 지키고. 이게 또 하나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백이, 여기는 좀 잡았습니다만 이쪽 전판이 너무 넓어서 흙이 아주
괴롭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막는 이제 멋진 수를 보셨는데요. 자, 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죠. 그렇다면 이게 너무 이제 이건 백이 좋은 구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끼우고 몰고 이어주고 이제 이렇게 느는 게 보통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밑으로 넘어가서 이을 때 이 구자로 지켜서 또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거는 조금 전에보다 이건 살렸지만 이 집이 크게 나서 더군다나 흑선을 이렇게 눈목대로 가버리면 백이 좀 싱겁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둬야 되냐면 아래로 또 끊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상대방이 붙었을 끼웠을 때요? 네. 이쪽으로 두면서요. 네. 그렇게 두면 이제 흙이 늘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잡게 되면요. 단수를 하나 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는 이건 무조건 패를 몹니다. 왜 몰아도 되냐면, 이렇게 몰면 따서, 패까지 만만찮아요. 지금은 이 패가 하나 있습니다, 있기는. 네. 이건 상당히 어려운 패죠, 지금.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이곳에서 뭐. 네. 안 몰고 그냥 네. 이 정도로 했을 때요. 지금은 몰면은 패감이 여기 하나 큰 패가 있기 때문에 안 받고 괴로우면 이렇게 늘어질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이 모양이 그렇게 좋은 모양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자, 또 한 가지는요. 네. 자, 이렇게 끼웠을 때 혹시라도요. 네, 치면 늘어두고 그게 귀찮으면 이렇게 이을 수도 네, 있어요. 넘어가는 네. 수. 네. 그러면 단수 몰고 이럴 때 이으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한 수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할 때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젖혀서 놀 때 꽃놀이 패가 나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모양도 이렇게 하나 이 구자를 지키면 두텁게 됐고 아직도 못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불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못 떨어지게 막아서 사색작전을 벌리시면 되겠고 끼웠을 때는 아래로 끊는 건 항상 위로 눌어서 맞보기가 돼서 이쪽 축과 이 한 점이 맞보게 돼서 이것 또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입고 네 늘고 아,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맞고요. 이걸 이제 꼭 주의해 두시고 몰면 입고 때로는 버리는 게 현명한 네. 방법이 되죠. 이건 한 번 더 보더라도 참 기가 막히죠. 이제 아래로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넘는다 해도 이게 선수가 됩니다. 그렇죠. 안 두면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선수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막고 두는 수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대사정석에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